이게 과연 성범죄 입은 사람이 하는 태도인가? 막 이런 퀘스천 같은 게막 찍히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브런치를 먹으러 간다던가. 그렇죠. 이게 뭐지?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그쵸, 있고. 네네. 검사, 그리고 경찰, 변호사한테 성범죄 사건이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이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골치 아파요. 판사도 골치 아프고, 검사도 골치 아프고, 경찰도 골치가 아픕니다, 솔직히. 네. 왜냐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엄청 세거든요. 다른 범죄보다도? 다른 범죄보다 처벌이 솔직히 훨씬 더 세요. 막 실형으로 2년, 3년, 뭐 4년, 5년 막 우습게 나옵니다, 막. 네. 처벌이 강하게 나가니까 이 사람이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스럽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일관되게 이제 피해 진술을 하고 가해자 말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피해자 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네. 이런 식이 되면 예컨대 이제 피해자 주장의 무게가 한 51, 네. 가해자 주장의 무게가 한 49, 이러면 피해자 주장으로 가게 돼버리면 그럼 이게 징역 한 3년, 4년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네.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열심히 하다가 아 이거는 좀못 믿겠다 하면 무혐의나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아 그래도 피해자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기소가 되고 나면 법원에서는 거의 잘안 바뀝니다. 거의 안 그래서 바뀌어요. 검사분들 입장에서는 판단하는데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낄 것 같고, 정말 네, 부담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변호를 해줘야 될지 그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정말 변호사 입장에서도 네. 성범죄 사건을 접하면 이 성범죄가 만약에 이제 피해자 측을 대리한다라고 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정말 정신과 다닐 그러니까요. 지경이거든요. 평생으로 평생 그 온통 터져가지고.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 피해봤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되게 또 지난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피해봤다는 게 인정이 되면 가해자 처벌이 워낙에 크게 되니까 네.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대부분의 성범죄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성범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 그거는 혐의 인정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강간당했다고 주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피해자 말을 믿게 돼요. 그쵸. 접점이 믿게 없으니까. 돼요.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되게 또 어려워집니다. 뭐 이러이러해서 뭐 서로 사귀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아, 등 네. 뭐 이렇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성범죄가 있고 나서 두 사이에서 뭐 연락하고 뭐 이런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은 경우에 성범죄가 수사나 재판이나 증거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혼자서 먼저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 부적절한 말을 해서 그 부적절한 말 때문에 결국은 가해자를 처벌을 못하게 된다든가. 조사받을 때 혼자 가서 진술을 네, 했다가. 조사받을 때뿐만 아니라 조사받기 전에도 성범죄 피해 입은 직후에 가해자하고 하는 태도, 대화? 대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과연 성범죄 입은 사람이 하는 태도인가? 막 이런 퀘스천 같은 게막 찍히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브런치를 먹으러 간다던가. 그렇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뭐 이러면 이게 뭐지?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그쵸, 있고 네네. 지금도 성범죄 피해 입고 나서 성범죄 피해 입었다는 걸 알리기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그쵸. 네, 알리지 않고 아무래도 좀 그냥 좀 꺼려지죠. 조용히 이렇게 좀 넘어는 가되 근데 이제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받고 싶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 그래서 성범죄가 소위 뭐 암수범죄라 그래가지고 네. 성범죄 피해를 입고 나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되게 근데 또 많았어요. 찾아보니까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벌금형 정도로도 끝날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성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있고 나서 피해자가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원이든 검찰이든 선처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인 피해를 입어가지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선처할 수 있어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는 성범죄 가해를 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함부로 합의하고 그러면 자기가 성범죄 저질렀다는 걸 또 인정하는 꼴이 돼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빠지죠. 옛날에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 이 사람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 자체로 사건을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친고죄라고 해가지고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네. 나중에 합의해서 그냥 부마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성범죄 근절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고 이게 이제 여성단체 중심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옛날 같았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단순 강간이나 단순 강제 추행이나 이래가지고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그때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표시해도 상대방이 처벌이 안 됐었어요. 지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도 네. 참작 사유에 불과하지 아예 없던 일이 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성범죄 특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 네. 부장의 감사의 적 구독과 좋아요. 아 나 이거 참 이거 못해. 나 이게 안 돼. 이런 게 추행이야. 저 고소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